예, 앞서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대체적인 윤곽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강동훈 기자. 예. 앞선 리포트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712만 원 이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월급 기준입니까? 아닙니다. 이 월급 기준은 아니고요. 단순히 월급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이 부동산과 금융재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. 자, 이 환산 금액이 4인 기준으로 월 712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월급은 적게 받아도 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면 못 받을 수도 있겠군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월급은 많이 받는데 또 빚이 많다 이러면 받을 수도 있고요. 예, 물론 이 구체적인 조건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군요. 예, 맞습니다. 이렇게 본인이 회계사가 아닌 이상 직접 계산하기는 예, 힘들고요. 자, 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알면 가능합니다.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직장 가입자는 23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25만 5천 원 이하를 낸다면 이 지원 대상에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제일 쉬운 방법은요. 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본인의 급여 액수, 이 재산 등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예. 자, 정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건 건국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? 예, 맞습니다. 지난 2003년에 있었던 사스와 그리고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일부 의료시설과 장비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전자금 등의 지원을 주긴 해주긴 했지만 자, 이번처럼 이 전 국민의 70%에게 현금성 지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지금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게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.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? 그래서 이 정부 입장은요, 이 현금으로 주는 대신에 이 전자화폐와 소비 쿠폰 그리고 지역 상품권 등으로 준다는 겁니다. 예, 문제는요, 이 상품권 이런 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써야 되죠. 과연 이 코로나로 불안해서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 관건입니다. 예. 전문가들은요, 이 중소기업 지원 대책 하든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들어보시죠.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은 대량 실업이거든요.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이 어디 있죠? 사실은 30인 이하 사업체 일자리가 3분지 2예요. 예, 뭐 물론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그다음 대책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예. 계속 이런 방식으로는 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. 예,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